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문자를 보내서 많은 답을 받으셨고, 또 아마 하루 정도 이제 그 기운으로 오바하는 인생으로 인사하면서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바해서 인사하는 거 좋고 문자 보는 거 좋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빠지면 앞에 했던 것들이 다 소용없거든요. 뭘 해야 되느냐? 인사를 할 때는 뭘 해야 되냐? 진심으로 하자. 진심으로 하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빠지면 큰일 납니다. 자, 진심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오바하고 막 문자 막 보내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우리는 알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갑자기 잘해. 부담스럽잖아요. 뭘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압니까? 눈이죠. 우리 눈 보면 안다 그래요. 그래서 눈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창이라 그래요. 근데 진짜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죠? 눈에 써 있나요? 거짓말 이렇게? 느낌으로 알죠? 근데 이 학문은요, 느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교수잖아요. 야, 느낌으로 알아. 어떻게 해요? 그 이거 공부를 했잖아요. 어떻게 느낌으로 알까? 이걸 어떻게 수치화 시켜야 되고 이론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까 아,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눈이 변화가 있더라. 어떤 변화가 있느냐? 내가 기분 좋고 행복하고 호감을 가지면 동공이 움직여요. 동공이 커집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 동공이 쪼그라들어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공감하시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 이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싶어. 동공을 열면 되겠지. 열려라 열려라 동공. 안 열립니다. 닫혀라 닫혀라 동공. 안 닫힙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 좀 속된 말씀이지만 쉽게 동공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에게는요, 야, 한 사진을 보여드리잖아요. 동공 열려요. 안 열리면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들에게는요, 잘생긴 남자 배우 사진 보여주면 동공이 열려요. 반대로 막 쥐라든가 바퀴벌레 보여주면 동공이 줄어들겠죠. 이게 마음이 그렇게 멍데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선생님, 저 심장을 3초만 멈춰보실까요? 대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대장을 내리세요. 소화하지 마세요. 한 시간만.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뇌가 하는 일 중에 70%는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자동으로 돌아가기도 있어요. 동공도 그래요. 내 마음 먹어야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뭘 바꾸면 됩니까? 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근데 내가 동공이 열린 걸 상대방이 읽을 수 있느냐? 과연 읽을 수 있을까? 그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여대생의 사진을 하나 찍어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 여대생의 사진을 하나를 갖고 이 포토샵을 해갖고 동공을 넓혀봤습니다. 이런 실험은 굉장히 심리학에서 많이 해요. 이 방송국에서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동공을 넓혀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실험을 합니다. 자, 실제 모습과 동공을 넓힌 사진을 놓고 밑에 물론 지우죠. 아무 표시가 없는 상태에 놓고 길 가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으세요. 이렇게 찍으라 그래요. 계속 찍으라 그래요. 5초 만에 찍어요. 0.5초 만에 찍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8명이 오른쪽 사진을 찍습니다. 100명 중에 78명이 3분의 2가 읽는다는 거죠. 물어봤어요. 과연 동공을 읽었을까? 왜 오른쪽 사진을 찍으셨어요? 인터뷰를 하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요? 아니, 그냥 얘가 예쁜데요? 아니, 사진이 더 밝아요. 미소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다른 명도 잘 보세요. 동공이 커졌잖아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증명이 됐죠? 우리의 눈은 움직인다. 그걸 사람이 읽는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요. 눈을 보고. 그래서 눈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까.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 못 맞추잖아요. 그죠? 자꾸 눈을 피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 눈에 써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먼저 해야 될 단계 뭡니까? 내가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을 쳐다봐야 된다. 그래야 내 뜻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아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합니다. 이번에는 6명의 대학생을 뽑아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아기 너무 좋아해요. 귀엽네요. 애기 좋아해요. 종이랑 하면 다 좋아요. 그리고 한 친구는 짱 귀엽다. 귀여운 편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애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동공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 한 명의 학생만이 동공이 열렸습니다. 네 명의 학생은 변화가 없었고요. 단 한 명의 학생은요, 얼굴이 굳으면서 동공이 확 쪼그라들었어요. 이 친구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인데 좋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들통이 나니까 긴장을 한 거예요. 동공을 잰 데니까. 그 학생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서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김정은 학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 눈을 내리깔고 조용하면 다 좋아했어요. 이 친구는 솔직한 학생입니다. 본인은 조용한 애만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거짓말한 사람들은요, 오바를 해요. 누굽니까? 예, 짱귀엽다였습니다. 얼굴이 확 굳었어요, 이 학생이. 확 굳어버려요. 동공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뭐 아이를 무조건 다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 자신만 좋아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 친구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은 못 속인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공이 확 열린 친구 누굴까요? 여기서. 제가 이 강의를 전국 가면서 하는데요. 대부분 못 맞췄거든요. 근데 제가 모 지방교육청의 교장, 교감선생님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절반이 맞춰요. 그분들은. 아무나 교장선생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이. 몇십 년 동안 아이들의 눈을 봐서 그런가 봐요. 정태혁이라는 학생입니다. 빵 터졌어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그럭저럭 지운 다음에 귀여운 편이네요. 아마 이 학생은 제가 예상하기에 여자친구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그럴 거야. 그럭저럭. 굉장히 착한 친구 같아요. 얼굴 표정을 봐도 좀 내성적이고. 근데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진심이라 해도 눈만 쳐다보면서 야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 되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고요. 존경한다면 존경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고맙다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요. 에이 고맙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보겠지. 아닙니다.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과 같이. 말만 해서도 안 되고 눈만 날려도 안 되고 같이. 눈과 말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심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명씩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짝이 없으면 정말 뻘쭘하고요. 오늘 후회하면서 돌아가십니다. 옆 사람을 빨리 손을 잡으세요. 아무나 잡으세요. 없는 사람 이동해야 돼요. 자, 손 잡으세요. 손 잡으시면 내 짝꿍 옆에 바로 앉으시고. 예, 손 잡으셔야 돼요. 예, 그냥 손만 잡으세요. 딴 거 잡지 마시고 손 잡으세요. 손만 잡으세요. 손만 잡으세요. 예, 됐어요? 손 다 잡았죠? 자, 내려놓으세요. 이제 됐어요. 자, 내 파트너가 누군지 알겠죠? 지금부터 제가 실습 미션을 공개하겠는데, 제발 욕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든 미션이에요. 힘든 미션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설득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전 여러분들을 이 실습을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만들 거예요.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을 공개한 다음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스스로 할 수 있게 제가 설득합니다. 우선 뭐냐? 걱정되시죠? 두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1분 동안 눈만 봐야 돼요. 에파트레. 지금 아마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의 눈을 1분이나 본 적이 없는데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겪어? 나 못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걸 배우셔갖고 집에 가서 꼭 써먹으실 겁니다. 재밌어서. 우선 손을 왜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김정은 교수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강의를 참 잘하시죠. 그분 강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심리학 박사님이시고요. 예,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뇌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손입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손을 쓰면서 또 머리가 커진 거예요. 손 때문에 머리가 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죠. 이렇게 현란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입이에요. 우리가 입을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문명이 발달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혀예요. 굉장히 많은 맛을 보죠. 동물 중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합니다.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자, 손, 입, 혀. 무슨 순서입니까? 그렇죠. 연애하는 순서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손잡고 싶잖아요. 손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꽁꽁한 데로 가잖아요. 요즘 애들은 화는 데서 하더만, 어우, 뽀뽀하잖아요. 처음에 입만 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뇌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손은 중요합니다. 쇼핑할 때 여자들은요, 꼭 만져보고 삽니다.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잖아. 만져보지 마시오. 계속 만지니까. 만지지 마시오. 하도 만져갖고. 우리 만지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킨십을 해야만 빨리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수를 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손을 맞잡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디서 우리 됐냐면, 원시시대에는 투쟁의 사회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확인해야 돼요. 일단 손에 무기를 들고 있으면 싸워야 되잖아. 손바닥을 보여줍니다. 이게 연설하거나 말할 때 손바닥을 많이 보여주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오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내가 호감이 있다는 얘기고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는 건 뭡니까? 이제 손을 딱 잡으면 때릴 수가 없어요. 누가 때릴 때 손 잡으면 못 때리잖아요. 너랑 나랑 싸우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의식입니다. 물론 머리로 들이받을 수는 있겠죠. 손 잡은 다음에. 그 손 잡는 의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설득하고 빨리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포 공간을 인정해줘야 되고 하지만 인정해주면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게 1.2m거든요. 누군가 1.2m에 갑자기 들어오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요.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왜 이 공간이 두려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누구나 공포심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포심이 없으면 막 사자랑 들이받고 막 그럴 거예요. 호랑이가 와도 아이 자식 이럴 거 아니에요. 공포심이 도망가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공포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전철을 타시잖아요. 자리가 다 비었어. 어디 앉으십니까? 맨 가야앉죠. 왜 그래요? 그렇죠. 편하죠. 일단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쪽은. 이쪽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사람 어디 앉습니까? 저쪽으로 가죠. 세 번째 사람 어디 앉습니까? 가운데 앉습니다. 이게 자기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면 어디로 가십니까? 구석으로 가시죠. 다음 사람은 저쪽 구석으로 갑니다. 다 그래요. 꼭지점을 찍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전철을 탔어. 구석에 앉았어. 두 번째 사람이 자리가 다 비었는데 나한테 와. 내 옆에 앉아. 벌떡 일어서 딴 데 가실 거예요. 그죠? 더한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 탔는데 이 사람이 슬그슬 내 옆으로 와. 이건 도망갈 수가 없어. 이게 움직이고 있어. CCTV만 쳐다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두려움을 내가 만약에 설득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나는 그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줘야 돼. 그게 바로 악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악수를 한번 해볼게요. 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까랑 같은 거리예요. 그죠? 네. 어떠십니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한 것보다는 덜 불편하시죠? 이게 악수의 힘이에요. 손을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과 친해지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잘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분 있을까요? 이런 분 제가 악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죠? 근데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거나 이거나. 눈 안 보긴 똑같잖아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신뢰입니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요, 눈을 피한다는 얘기고요. 이건 신뢰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짧은 3초 동안에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때 마음이 확 열려요. 그때 어떻게 돼? 내 동공이 열려 있어야겠죠. 근데 만나기 전에 어우 저 인간 어우 내가 어떻게 인사를 어우 더러울 것 같아. 근데 인사하면 어떻게 돼? 동공이 확 쪼그라들겠죠. 상대방이 알아요. 아까 봤잖아요. 알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나를 붙잡고서 뭐 해줍니까? 엄마가 까꿍 얼얼얼 까꿍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한 달 반 됐는데부터 웃어요. 정확하게 한 달 반이 지나면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전 세계 엄마들이 그걸 합니다. 아이들은 웃어요. 더 재밌는 건 아이를 쳐다보고 무표정으로 있잖아요. 애가 1분 만에 우웁니다. 이걸 읽어요. 근데 아이들은 극심한 근심 거 아세요? 돌 되기 전까지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들이받는 거예요. 안 보여갖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아요. 그게 우리 교감 능력입니다. 이건 본능으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눈동자를 읽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읽는 것처럼.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눈을 잘 못 봐요. 한국 사람들이. 왜?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르신 앞에서는 눈을 깔아야 돼요. 똑바로 봐. 어디 똑바로 봐. 예. 외국 학생들이 우리나라 학교에 다니면 이해를 못한대요. 선생님 눈을 안 보고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왜 한국 사람들은 선생님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남자들 어때? 군대 가면 어디 째려봐. 상사를 못 봐요. 거기서 버릇이 잘못돼서 처음 보는 사람을 잘 못 본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시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즐겁게 상대방의 눈을 볼 수 있게요. 왜 눈을 봐야 되느냐. 우리가 설득을 하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면으로 말하지 말고 45도로 얘기하자.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정면으로 말하지 말고. 그 왜 그러냐면 오른쪽과 왼쪽 중에서 설득이 잘 되는 쪽이 있어요. 우리 뇌가요 완벽하게 두 개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한쪽이 좀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늦은 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무의식의 뇌라 그럽니다. 그리고 반응이 빠른 쪽이 의식의 뇌입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킥복싱 선수나 격투기 선수들은요, 자기의 무의식 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뒤쪽으로 뺍니다. 그래야 막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쪽이 무의식인데 이쪽으로 들이대면 그냥 못 막아요. 이게 늦으니까. 전단지를 줄 때요, 무의식방으로 주잖아요. 받아요. 아무 생각 없이. 재밌는 건 그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률은 높진 않지만 그래도 한 70% 돼요. 내가 무의식 중에 내 무의식의 뇌는 불안하기 때문에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방을 그쪽으로 맵니다. 한쪽으로만 가방 매시죠. 내 그쪽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70%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그러면 무의식의 방향에서 설득해야 될까요? 의식의 방향에서 설득해야 될까요? 의식에서 해야 됩니다. 무의식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쪽에 자꾸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불안하니까. 내가 정신이 또렷한 쪽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듣지. 그럼 그 사람의 의식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해도 무의식 방향 설명을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방 어느 쪽으로 매세요?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럼 왜 물어봐요? 무의식을 알아라고요. 요즘 또 배낭 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가장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동시에 움직이는 걸 보면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쪽이 좀 느리다 그랬죠. 동시에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몸에서. 뭐예요? 항상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동시에. 좌우가. 그렇죠. 눈 깜빡임입니다. 그렇죠. 눈 깜빡임이 조금 늦은 곳이 있어요. 그쪽이 무의식이에요. 완벽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을 수가 없어요. 0.001초라도 차이가 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은 그만큼 그쪽이 약한 거예요. 차이가 많이 안 나는 사람은 양쪽이 좀 비등비등한 겁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동자 깜빡임을 알 수 있습니까? 거울 보고 감으면 같이 감고 뜨면 같이 뜨는데? 남이 찾아줘야 돼요. 또는 고성능 슬리어 비디오 카메라로 찾든가. 근데 그거 느낌으로 알아낼 수 있거든요. 분명히 1분 이내에 찾아내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제가 전국을 담지 강의를 하는데 절반 정도는 1분 내에 찾아냅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서로 17번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찾아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요,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찾아주시는 거 1분입니다. 자, 시간을 재드릴게요. 네.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말씀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깜빡여 주세요. 천천히. 이왕이면 좀 천천히 해주시면 찾기 쉽겠죠. 내 옆에 있는 분의 눈 깜빡임을 보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당신은 오른쪽을 조심하세요. 당신은 왼쪽이 의식이네요. 오른쪽이 의식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분들은 우리 가족분과 함께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아이와 함께 눈을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눈 깜빡임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찾아주세요. 좋습니다. 한 1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네. 어우, 잘하고 계시네요. 정말,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의 눈을 찾아주고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저를 봐주십시오. 아. 자, 여기서. 예.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은 분께 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하면 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강의가 안 돼! 금방 칠해져가지고. 여기 다 처음 보신 분들이죠? 그죠? 다 처음 보신 분들인데 벌써 친해졌어요. 1분 만에. 그쵸? 자, 1분 전과 1분 후 지금 내 옆에 사람과의 심리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공간적인 거리는 똑같아요. 심리적인 거리는 어떻습니까?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딱 1분 만에. 지금 이름도 몰라요. 사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과 내가 교감이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눈 보는 게 불편하셨나요? 아니죠. 희한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냥 보라 그랬으면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막 쑥스러워갖고 아이씨 이랬을 텐데 지금 왜 보셨어요? 하나도 안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눈 깜빡임이 어떤가 보자 이런 거. 그것만 생각했거든. 그것만. 그러니까 눈 보는 게 하나도 안 불편했던 거야. 제가 이걸 시킨 목적이 뭡니까? 무의식의 색을 찾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눈 보는 게 목적이에요? 눈 보는 게 목적이었어요. 자,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무의식과 의식이 그게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의 공포심을 없애준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눈을 제일 많이 봐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앞으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서로의 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1분이 뭐예요? 10초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땠어요? 1분이라는 시간을 봤더니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만약에 어젯밤에 나네랑 싸웠다. 1분만 눈을 보십시오. 다 용서됩니다. 정말 희한해요. 저는 어떨까요? 열심히 봅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됐는데요.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큰 소리치며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맨날 칩니다. 저 나름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기도 많았죠. 뭐 얘기하면 저도 소설을 씁니다. 그럼 뭐 진짜 풀자면 저도 한없이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에. 안 그런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래도 믿고 사는 게 서로 믿고 수시로 서로 눈을 보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이걸요. 꼭 집에 돌아가셔서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하세요. 그냥 보지 말고 야 무의식과 의식이 있어. 한번 보자. 다 해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걱정되는 건요. 특히 남자분들 이거 제비 붙여갖고 아무나 쳐다보지 마세요. 길 가는 사람들. 이놈의 의식이 뭔가 보자. 쌈 납니다. 걱정돼서. 어떻게 길거리에서 눈 마주쳤다고 싸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눈 보는 게 안 두려우시죠? 진심을 담아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스토랑의 중년 남녀가요. 막 서로 막 입 닦아주면서 깔깔깔깔 자기 맛있지 뭐 맛있다 많이 먹어 이러고 있어요. 우린 그걸 보고 무슨 생각합니까? 저거 부부일까? 이런 의심을 해요. 세상에. 그죠? 근데 밥만 먹어 안 말 안 하고 우리 확신합니다. 저거 부부다.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들 설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오바하자 문자로 하자 진심을 하자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저는 부부에 해야 된다. 내가 정말 설득할 사람 세상에서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 부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설득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맨날 강요를 하는 거죠. 설득이 안 되니까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의리 돼야 됩니다. 의리. 자 그래서 제가 꽁트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된 부부들의 꽁트예요. 아이 좋아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여자 역할 좀 도와주실래요? 어떻게 하면 되네.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사랑해?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필 거야? 아니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당신 나 때릴 거야? 아 미쳤어 사람 모르니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어? 여보.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와우. 이번에는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예, 20년이 지났어요. 똑같은 부분인데 이제 거꾸로 가겠습니다. 여보. 어? 나 당신 믿어도 돼? 미쳤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때릴 거야? 당연하지. 지금도 그러고 싶은 걸. 나 매일매일 키스해 줄 거야? 아, 뭐 도대체 그딴 걸 왜 묻는 거야? 당신 바람 필 거야? 당연하지 죽을 때까지! 나 사랑해? 그러고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당신을 떠난다면 어떡할 거야? 아이 좋아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야 같은 대사인데 밑으로 가면 신혼부부 올라가면 20년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에 엄청 돌고 있는 꽁트예요. 얼마 전에 받았어요. 막 박장대소리죠. 우리가 왜 웃어요? 공감하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신혼 때는 서로에게 의리야. 내가. 다 맞춰주죠? 결혼한 지 지나면 어떻게 돼? 서로 갑이야 이제 갑. 서로 갑이야. 너 왜 그래? 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을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다 갑이잖아요. 예전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간에 대화가 잘 안 돼. 그래 내가 을은 알겠어. 근데 대화가 안 돼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 집에 가면 마누라는 조잘거리는데 나는 도대체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하는 걸 사실 남자들이 말을 못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뇌가 달라요. 여자랑 남자 뇌가 다른 거 아시죠? 수만 년 동안 남자들은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쵸? 야 돼지야 잠깐 와봐라 이리 와봐. 자식 잘생기네 자식이. 아, 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앉아봐 앉아봐. 이러지 않죠. 조용히 있다가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사냥만 잘하면 장땡이야 원시시대는. 지금도 아마존에 가면 원시 부족이 있는데
마누라를 5명 데리고 있는 애는요, 말을 잘하는 애가 아닙니다. 사냥을 잘하는 애예요. 그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이쁘장하고 말 잘하는 남자가 있어요. 걘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현대는 다르죠. 현대는 힘세고 사냥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돼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큰일 났어요. 남자들에게 능력이 떨어져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게 100년도 안 되거든요. 뇌는 아직 수만 년 전 뇌야. 근데 지금 일은 지금 바뀌고 있어. 남자들이 큰일 났어요.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말을 잘할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인정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방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을 때는요, 미천이 없을 때는 복사하십시오. 이거 쉽습니다. 상대가 물어봐. 내가 대답을 못해. 그럼 어떻게? 되받아치면 됩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봤는데 내가 또 물어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얘기합니다. 대답하면 그렇구나만 하면 돼요. 상대방의 말이 빨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빨리 해야 돼요. 만약에 말이 빠른 사람한테 그렇군요 이러면 미칩니다. 막 답답해갖고. 목소리 톤도 맞춰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고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엄마 머리 아파? 큰맘 먹고 비싼 머리를 했다. 동네 아줌마들 반응도 뜨거웠다. 여보 왔어? 왜 이렇게 신났어? 배고파. 밥 줘. 아빠! 상처다. 상처엔 후. 자, 이 광고에서 나타낸 건 뭡니까? 상처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상처를 입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서로 몰라서 그래요. 남자는요, 뇌 구조상 멀티가 안 되는 뇌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사냥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TV 보는데 부르면 대답합니까? 대답 안 하죠.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왜 안 들려? 우리는 안 들려요. 여자들은요, TV 보면서 다림질하면서 전화통화를 동시에 하는 걸 봤어요. 놀라워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남자가 멀티가 안 되는 거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사람은 배가 고픈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걷다 대고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 봐야 안 보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돼요? 밥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흔들어야 돼요. 너무 일찍 흔들었잖아. 상처받을 일이 아니에요. 싸울 일이 아니야. 자, 근데 내가 밥 다 먹인 다음에 흔들었는데 그대로도 못 알아듣는 남자들이 있어. 그때 이제 복사법을 쓰는 거야. 아,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뭐 이러지 말고 받아치는 거예요. 자, 물어봤으니까 받아치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아, 여보, 뭐 변한 거 같은데? 이러면 돼요. 그럼 여자가 얘기합니다. 아, 나 머리 했잖아. 머리 했구나. 따라했죠. 그럼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 어디서 했게? 이런 거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알아 어디서 했는지. 여자도 꼭 그런 거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 했는데? 그렇죠. 어디서 했는데? 그럼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아파트 입구에 미용실이 하나 생겼는데 미용실이 되게 웃긴다. 세상에 까꼬뽀꼬래 깔깔깔깔깔깔.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아이, 아파트 입구에 미용실이 하나 생겼구나. 이름 되게 웃기네. 까꼬뽀꼬라고. 너무 고맙죠. 내 얘기를 다 들은 거잖아요.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얼마 주고 할게. 얼마 주고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알아? 만 원 줬다? 그러면 만 원 줬구나. 싸게 내 한마디 해주는 거야, 여기다가. 여보, 나 예뻐? 예쁘다. 대박 한 거죠, 지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친 거예요. 근데 대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입니다. 제가 이걸 오래전부터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딸한테, 아내에게. 자, 우리 딸이 4살 때부터 제가 써먹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하면 돼요. 질문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면 구나. 그것만 하면 돼요. 대신에 톤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아빠라고 생각하고, 얘, 이 딸은 수빈이에요. 제 딸 이름이 수빈이거든. 아빠! 하고 달려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렇죠, 수빈아! 우리 딸 이루렴? 이러면 안 돼요. 자, 아빠! 이게 뭐게? 이거 그림 그린 거다? 오, 잘하시네요. 이거 무슨 그림이게? 이거 해바라기 그린 거다? 이거 누가 그렸게? 근데 여기서 마른 아빠들이 네가 그렸잖아 임마. 애를 실망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 자, 누가 그렸을까? 그러면 수빈이가 그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애랑 한 시간 동안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듣는 걸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복사법은요, 상대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게 만들어주는 화법이에요.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상대방의 결론을 내릴 수 있게 계속 물어봐주는 겁니다. 쉬워요. 질문하면, 질문하고 대답하면 구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이 친구가 막 얼굴이 막 화색이 만연하면서 하하하하, 예를 들어서 하하하, 오랜만이야, 하하, 이러고 막 애가 막 화색이 된 거야. 그렇지. 그 하하 아쉬운 게 아니라 물어봐 줘야지 눈치껏. 하하하. 아, 좋은 일 있나 보다. 어, 그래, 내 얼굴에 써 있어.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법대 들어갔잖아. 야, 서울대 법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서울대 법대 이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고민하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따라하면 된다 그랬죠? 아니, 이거 중요한 단어가 있어. 뭐가 더 중요해? 아들 단어가 빠졌잖아. 아들, 아들. 아들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 서울대 법대가 아니야. 아들이 들어가야 돼. 아니, 자네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들어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 걔가 날 닮아서 공부 잘했잖아. 그래, 네가 참 공부 잘했지. 그때 참 우리 어떻게 공부했지? 야,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랬구나. 계속 얘기하게. 어떻게 공부를 시켰나? 야, 어떻게 가르쳤나? 계속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배려입니다. 이게 소통이고, 그죠? 다 따라해 주는 거야. 꼬박꼬박 이렇게. 그럼 되게 좋아. 이게 복사어법의 진미예요. 근데 물론 매번 똑같, 맨날 따라하면 안 돼. 아무 생각 없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말을 따라하십시오. 이건 여러 가지 쓰입니다. 옷 입는 것도요. 상대방이 니트를 좋아하면 내가 니트를 입고 만나고요. 상대방이 설렁탕을 시키면 갈비탕 시키지 마시고 같이 설렁탕 시켜주세요. 카푸치노를 시키면 나도 카푸치노, 아메리카노 시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같이 맞춰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홍석기 교수님이 계세요. 강사협회 회장님 하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운동을 마친 다음에 이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아는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룹 사장님인데 아주 급한 일인데 홍 교수 좀 볼 수 있을까요? 모모 호텔 커피숍 봅시다. 아, 제가 지금 운동 중이어갖고 좀 복장이 불량한데, 아유, 우리 사이 무슨 사이입니까? 괜찮습니다. 운동복 차림 오세요. 괜찮아요. 근데 미안하잖아요. 그래갖고 후다닥 집에 가갖고 양복으로 갈아입고 조금 늦게 도착한 거예요. 5분 늦게. 아유, 미안해갖고 막 들어갔더니 마침 그 사장님도 안 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한 5분 있다가 헐레벌떡 저기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이 얼굴을 맞추고 깜짝 놀래요, 서로. 눈치채셨죠? 사장님은 운동복을 입고 왔어요. 맞춰주려고. 혹시 뻘쭘할까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의형제처럼 친하게 지낸대요.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읽었기 때문에. 화법도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맞춰준다는 얘기고 들어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못 들으면 못 따라합니다.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복사화법을 많이 써보세요. 집에서 써먹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아이들과 얘기할 때 써먹어보시고요.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고객과 얘기할 때, 친구랑 얘기할 때 써보면 아주 화법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복하고 싶으세요? 여기 다 행복하게 해드릴까요? 제가 순식간에? 진짜로? 그러면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지 제가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때요,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제가 뇌과학 박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이 설득을 공부하다 보니까 심리학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요, 뇌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일리가 다 있는 얘기입니다.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이 나옵니다. 행복하면 호르몬이 두 가지가 나온대요. 엔돌핀과 도파민. 도파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도파민 호르몬이 아주 좋은 호르몬이면서 아주 위험한 호르몬입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립니다.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이 도파민은요, 마약 같은 성분이 있어서 이게 나오면 배가 안 고프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잠을 안 자도 잠이 안 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최고로 행복할 때, 인생을 살면서 도파민이 제일 많이 나올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너무 오래되셨나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첫사랑. 첫사랑 때. 밤에 잠 안 오죠. 입맛도 없어요. 흥분돼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를 좋아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오빠를 사랑했지?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이게 이 중독성이 있어갖고 이게 마비가 된 거예요. 약간 마약 같은 성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립니다. 이 도파민은요, 3개월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죠? 100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런 기분이. 그리고 3년이 지나잖아요? 한 명도 안 나와요. 결혼한 지 3년 지났는데
지금도 내 아내를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뭐 가슴이 뛰고 막 미치겠다. 도파민이 막 흐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못돼갖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덤덤. 그다음부터는 이제 정으로 사는 거 그렇지 육체적인 그런 부분은 좀 덜하잖아요. 다행인 거예요. 계속 나오면 큰일 납니다. 중독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도파민이 많이 흘러 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랑 남자랑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싸우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사랑 다음으로 행복할 때가 쇼핑할 때입니다. 맞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쇼핑센터만 가면 막 살아납니다. 2시간, 3시간을 막 돌아댕깁니다. 배도 안 고픕니다. 남자들은 이해 못합니다. 연애할 때 절대 같이 가면 안 돼요. 남자들은 미칩니다. 안 나와요, 우리는. 고통 그 자체야. 그 남자들은 언제인 줄 아세요? 여자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밤새도록 고스톱 칠 때. 복화 치고, 게임하고, 우리 애들 막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쇼핑 중독자인 여자들이 많고요. 게임 중독자인 남자들이 많아요. 그 도파민 중독이에요, 그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많이 나올 때예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좋긴 한데요. 이게 너무 센 걸 맞으면 좀 불행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 연예인들은요.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면 더 이상 그 큰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심리적으로 괴롭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생기고 돈도 잘 버는데 힘들대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사랑을 받아서 그래요. 더 이상 큰 사랑을 받고 싶은데 못 받으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불행한 일이 생기니까 우리 놀리지 마시고 감싸줘야 됩니다. 근데 네 번째 도파민이 제일 약은 적은데 이게 제일 좋아. 중독성이 없어. 바로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도와줄 때 나옵니다. 안 그래요? 누구 진심으로 도와주는데 많이 막 찝찝하세요? 막 어우 막.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칭찬을 할 때 내 몸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이게 중독성이 없는 겁니다. 아주 작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좋은 건요. 많이 칭찬하고 다니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쵸? 계속 베푸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고 인사를 많이 하고 많이 낮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그럼 나한테 돌아온다 이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우리 공개적으로 자 부럽습니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제가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캐너 교수의 이론 생각나시죠? 100이 부르면 어떻게 얘기해도 우리가 표현을 150을 해야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바를 해야 사람들이 100으로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현장에서 150을 하려면 우리 연습할 때는 얼마 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200을 할 겁니다. 평소에 내가 아니야. 여기서는 최대한 오바를 하세요. 여러분을 200을 만들면 제가 얼마를 해야 될까요? 저는 300 내지 400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많이 힘든데요. 이걸 또 방송에 내본다니까 정말 저는 진짜 낯을 들 수가 없는 게 잘못하시려면 제가 평소에 이러고 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오바를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을 움직이기 위한 저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제가. 뮤지컬 배우를 분장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괴물 같아요. 근데 멀리서 보면 표정이 보이죠? 그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선, 부러운 표정을 지을 때는요, 고개를 똑바로 세우지 마세요. 약간 15도로 기울세요.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속된 말로 환장하는 자세가 있어요. 여자들이 이러고 쳐다보잖아요, 남자를.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소주 광고, 양주 광고의 모델들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 이 심리학이 있어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면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해요, 사람을.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지 말고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눈을 크게 떠야겠죠.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입과 눈을 크게 뜨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눈을 깜빡여 보세요. 이 자체가 부러워. 3단계는 뭐야? 몸까지. 두 손을 모으고 어깨를 흔드는 거야. 이 자체가 부러워. 여기에 목소리를 얹으면 자동으로 콧소리가 납니다. 어머, 부럽습니다. 너무 흔들었어. 자, 우리 연습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이니까. 제가 평소에 이러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는데 좀 도와주세요. 자,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습 들어갑니다. 파트너 마저 보겠습니다. 아까 그 파트너. 자, 파트너끼리 갑니다. 준비, 시작. 어머, 부럽습니다.
진짜 잘하신다. 이번에는 퇴근 날 때쯤 됐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야. 어, 오늘 기분도 좋은데 삼겹살 파티다. 이러면 꼭 직원들이 그래요. 아니 사장님,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건 3일 전에 말씀하셔야죠. 약속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약속 있어서 도망가더라도 그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그죠? 체면이 있지. 그때 어때요? 오, 오늘 회식 좋습니다. 이러는 거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이게 배려잖아요. 그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입니다. 자, 사장님이 딱 또 이렇게 계산을 했네. 고맙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잖아. 잘 먹었습니다. 이러지 말고. 오늘 고맙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눈을 깜빡이면서. 자, 준비. 시작. 오늘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니, 친구가 말이야. 오늘 스카프를, 멋진 스카프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스카프가 아니야. 어우, 땡땡이 무늬 스카프, 오늘, 멋지십니다! 이러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지난 주말에 사고 오늘 처음 맨 거거든요. 제 넥타이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어우, 대단하시네. 어떠세요? 지금 막 기분이 더러워지세요? 아니죠. 행복하죠. 이게 행복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나를 위해서. 근데 이런 분 계세요. 이걸 가르쳐드렸더니 잘못 알아갖고 부러운 것 같습니다. 멋지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정리해볼까요? 인사를 할 때는 오버하자. 그리고 문자로 자주 인사하자. 그리고 진심으로 인사하자. 복사법을 쓰자. 를 배웠습니다. 예, 이걸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제일 먼저? 아내, 가족. 우리 가족에게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 한 사람에게만 칭찬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어, 맞아요. 내가 바로 서야 겸손할 수 있는 거고 의리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초간 성공한 사람들 자기 거울 보면서 맨날 얘기하잖아요. 어, 잘생겼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나는 끈기 있다. 나는 늘 최선을 다. 난 너의 외모에 자신 있다. 난 날 존경한다. 오늘 같이 한번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는 끈기 있다. 나는 늘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내 외모에 자신 있다. 난 날 존경한다. 여러분들은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런.